오늘은 어머니하고 같이 뿌리공원에 왔습니다. 아, 보이시죠? 다리 보이시죠? 네. 그리고 요 길이 새로 난 길인데 요쪽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엄청나게 잉어들이 엄청나게 커요. 뭐 어마어마합니다. 네. 그래서 이거 잉어들도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어마어마하죠? 네,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찍었으니까 네 많죠? 와, 어마어마합니다. 아 그리고 여기가 그 대전의 효문화 뿌리 축제가 있다네요. 10월 13일부터 15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뿌리공원인의 원도심 일원에서 가수는 박서진 그 다음에 이날치 밴드가 오고 그 다음에 뮤지컬의 최정원 배우님이죠. 그 다음에 폐막에는 민수현, 김다현 이렇게 온다네요. 여러분들 뿌리공원 효문화 뿌리축제 참고하세요.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래간만에 다리를 좀 건너보도록 할게요. 뿌리공원 옆에 효문화센터가 있죠? 요거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예쁘죠? 자, 또 우리 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보이세요? 아, 이거 듣기 좋네요. 저희가 주차장. 아, 좋습니다. 자,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, 공원에. 가까이 가도록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제 다리를 건너왔습니다. 아, 이쪽에는 안내하는 곳이 있고, 또 매점도 있고,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, 예, 이렇게. 아, 여기 예쁘네요, 그죠? 예쁘게 해놨어. 이쪽이 매점이에요. 기본적으로 먹을 거 여기서 사시면 돼요. 아 이것도 참 예쁘네요. 뿌리공원 그죠? 그 다음에 어서오세요. 예쁘죠? 아유 참 이렇게 해서 공원을 찾아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뿌리공원하고 효문화센터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여름에는 저렇게 좌석도 되어 있죠. 자 그러면은 우리 자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아 돗자리가 필요가 없겠지요. 그래서 또 빈자리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. 저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. 많이 나들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애기들도 놀고요. 아, 여기에 자리가 하나가 비었기 때문에 여기에 앉도록 하겠습니다. 소지품 분실 주의하라네요. 아, 오늘은 이렇게 뿌리공원에 나와서 간단히 김밥하고 어묵하고 그 다음에 좀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왔어요. 괜찮은데? 응. 여기 국물 먹어봐. 시원하네. 먹었어요? 아, 시원하네 국물. 아, 그냥 시원해요. 주변을 좀 찍어드릴게요. 이렇게. 멋지죠? 다음에 이렇게.
좋아요? 맛있대, 이거 생각이. 맛있대? 응. 그 우리 아파트 앞에 옥랑김밥이라고 이게 열 줄에 5,000원. 이거 하나에 500원. 그래요? 응. 그리고 이게 4,000원짜리야. 이게 4,000원. 괜찮죠? 거기서 상여를요. 우리 앞에서 상여. 그래. 그 아파트 앞에. 아까 내가 사는 거 봤잖아. 내가 사는 거 안 봤어? 봤지. 봤잖아. 거기서 산 거야. 우리 앞에서 사는 줄 알고. 아니야. 우리 아파트에는 이거 사는 데 없어요. 파는 데가 없어. 너무 맛있네. 아, 맛있다요. 아, 맛있습니다 이게. 김밥도 맛있고 어묵도 맛있고 맛있어요. 날씨는 바람도 안 불고 선선해. 가을 날씨인데 바람이 없어. 너무 좋죠. 많이 왔어요. 저쪽에도 꽉 찼어. 진짜 맛있네. 어묵이 진짜 잘 샀네, 어묵. 막걸리도 가장 얘기. 응? 그러게. 아, 진짜 어묵. 어묵 진짜 그 팔팔 끓고 줬더니, 아, 맛있네. 여기, 난 식을 줄 알았거든? 여기 오는 동안? 근데 막, 어우, 한 20분을 왔는데 식지가 않았어요. 뜨거운데 맛있어. 저잖아요. 이 뿌리 공원 조성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. 뭐 교육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런 잔디밭보다도 이렇게 하나씩 이게 아마 한 20개, 한 30개 정도를 이렇게 쳐놨는데 가족들이 30팀을 받을 수 있도록
이렇게 정자, 조그마한 미니 정자를 세팅을 해놨어. 너무 좋은 것 같아. 안 그러면 뭐 이게 꽉 찬 돗자리라도 갖고 와서 앉으려고 했는데 뭐 여유가 있으니까. 그 대신 이제 애완견은 잔디밭의 출입을 금지시켰어요. 그렇잖아요. 강아지들이 쫓아다니고 하는데. 진짜 맛있네. 사촌은이 아깝지 않아. 맛있어요. 미니김밥도 맛있고 꼬마김밥. 그죠?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. 국물도 이게 많으니까 더 주세요. 배불러요? 등도 한쪽 주세요. 또 운동하면 되니까. 한 바퀴 또 운동해야지. 어제 운동장 돌렸지? 어제 운동장 두 바퀴 돌렸잖아. 그게 200m씩 400m 도는 거예요. 여기도, 여기랑 300m 되니까 한 바퀴 돌아요. 아이고, 맛있네, 진짜. 아, 우리? 이 꼬마김밥 10줄에 어묵 이거 4,000원. 이것만 해도 엄마 점심이 되겠는데? 그래요? 배부른데, 엄마. 아우. 야, 점심을 이렇게 요 정도 먹고 점심이 맛있어. 꽉 찼으니 뭐. 와. 아이고 시원합니다. 하나 더 주세요. 못 먹어요? 그럼 요걸 좀 더 먹어요. 이거. 괜찮죠? 확 쓰이고 좋죠? 안 좋아요? 좋아요? 돗자리 갖고 가, 여기 누워있대? 뭐 눕고 싶으면 돗자리 갖고 와서 누워요. 괜찮아요? 갖고 와봐. 갖고 와봐요? 국물은 죽을걸? 응, 국물은 이제. 그 대신 내가 그거 있잖아요. 그거, 여기다 하면 되지, 여기다. 여기다, 그죠? 여긴 좀 앉아있고, 여기서 누우면 되잖아. 그 대신 운동, 한번 하고 한 거예요. 이제 갖고 올 테니까. 아, 이렇게 해서 오늘 뿌리공원에서, 뿌리공원에 와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좀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화요일이죠? 아니, 즐겁게 보내시고요. 내일부터 또 출근을 해야 돼서 오늘 좀 와이프가 서울에서 기차 타고 6시에 저녁이 6시에 도착한대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바빠요. 자동차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와이프 또 대전역에 또 가야 되고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. 오늘은 여기서 점심을 먹고 재미나게 즐기다가 가겠습니다. 박수 쳐요. 감사합니다.